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900명 목표 달성입니다. 채널 개설하고 채널이 언제 개설했느냐면 2015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6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독자 수는 나 혼자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해서부터 한명한명 독자가 모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은 몇 명이 풀릴지는 모르지만 딱 9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오세미 농원에서 장동리 시골집에서 백합꽃 찍으면서 900명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 공연이 뭐니냐 하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꽃들 구경시켜 주는 거랍니다. 요거는 글라디올러스고요. 요거 숫자를 씌워보면은 100개가 넘는답니다. 요렇게 쫙쫙쫙쫙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분홍색하고 노랑색하고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요게 글라디올러스고요. 자, 축하 파티가 제가 꼭 구경시켜 드리는 거랍니다. 요거는 백합이고요. 백합이 은근히 향이요. 향 맡으면 은근히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국이고요. 수국도 꽃 색상 예쁘죠? 저희의 여기 가지에, 도마도에, 고추에, 아삭이고추에 엄청 많이 심어 놨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축하 파티는 오이에, 오이도 주렁주렁 열리고요. 축하 파티는 제가 우리 파우세미에 있는 꽃들 구경시켜주는 거랍니다. 요거는 종이꽃이고요. 종이꽃 예쁘죠? 이게요, 보기보다 훨씬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완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볼까요? 여기에 요게 다 제가 갖고 놓는 거랍니다. 3분 영상으로 찍어야지 되는데 벌써 3분 영상이 끝나갑니다. 쫙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미니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려나서부터 저희 제가 다 가꾸어 주는 거랍니다. 여기에 화분도 쫙 보여드릴게요. 세미야, 세미는 저쪽에서 나랑 같이 노는 거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플록스 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한 바퀴를 삥 돌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3분만 찍어야지 되는데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900명 축하 파티는 제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하는 거랍니다. 내 파란 의자는 뭘까요? 내가 거기 앉아서 노래도 듣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거랍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고요. 이제 수국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수국 꽃이랍니다. 이게요, 은근히 예뻐요. 보일 때 보기에요. 완전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답니다. 무늬 비비추하고 그리고 의숭아 접시꽃하고 나리꽃하고 드디어 나리꽃은 완전 절정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요거 노란 거는 루드베키아 꽃이고요. 요거는 의숭아 접시꽃이고요. 여기 나리꽃은 완전 절정에 이뤄가지고요. 우리 파우세미 농원이랍니다. 여기가 농원이요. 밭에다가 다 이렇게 꽃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여기 나리꽃 보세요. 우리 집에 나리꽃이 몇천 개가 이렇게 피는데요. 이게 보기보다는 예뻐요. 쭉한 바퀴 돌면서 요게 다 나리꽃이랍니다.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나리꽃. 찰칵. 4분 영상 지났네. 아이고, 3분으로 찍어야지 되는데 5분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나리꽃 구경하세요. 우리 파우세미에 피어있는 나리꽃이랍니다. 하늘도 쾌청하고 엄청도 예뻐요. 비비추꽃도 예쁘고요. 오늘도 역시나 5분 영상으로다가 저 900명 축하는 내가 혼자 스스로 5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예쁘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찰칵 5분 영상이었습니다. 나리꽃 구경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